어떤 성격이에요? 진짜 재밌어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되게 뭔가 도시적이고 이렇게 귀공자 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런 스타일일 줄 알고 조용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고 너무 웃기게 재밌게 했었어요. 우리는 그때 라디오 할 때 전혀 못 느꼈는데. 원래 재밌는 분이에요.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. 그런 분위기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. 노래도 잘하시고? 완전 예. 그러니까 분위기만 조성되라. 나는 날아다닌다. 그때 이거지. 땀 흘리면서 노랜가 랩을 하셨어. 우리 라디오에 나오고. 잘했어? 아니, 저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그때 기억이. 아니 왜 그 예능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해요? 그렇죠. 약간 그 멍석을 깔아주면 제가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. 그럼 멍석을 좀 걷자. 걷어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우리가 딱 환경을 딱 맞춰드릴게요. 네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니, 제가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 수 그럼 집중하지 있는 말까요? 시간이 네, 사실 오히려 집중하면 은 네. 좀 그래, 약간 겸연쩍어 하는 못 버텨. 질문해놓고 딴 데 봐. 못 버텨 일단. 근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. 질문한 거예요. 한 번은 눈길을 나도, 줘야지. 나도 그렇게 느꼈어. 한 번은 줘야지. 근데 부담스러워. 진짜 어려 보이시네요. 진짜 나이가 진짜. 야 누가 보면 니네 둘이 얘기하는 줄 알잖아. 아니 보는 거 싫어한다잖아. 진짜 어려 보이세요. 진짜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. 네. 맞아요.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. 뭐야 자연스러웠어. 실례지만. 좋아. 진짜 실례지만 어떻게 돼? 30대 지금 초반 되시. 아니요 지금 저는 40입니다. 40입니다. 진짜 동안이다. 아니, 놀라지 마세요. 진짜 동안. 잠깐만. 놀라지 마세요. 자연스러웠어요. 아니, 안 보고 하니까 잘하시네. 진짜. 저도 자꾸 보게 근데 되는데. 진짜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. 네,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. 난 진짜 경훈이보다 비슷할까 봐 이 정도 생각했는데. 전 저보다 동생일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그럼 현장에서 그러면 오빠, 동생 뭐 이렇게 하세요? 어떻게 하세요? 하선 씨나 이렇게 박하선 씨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족보가 이제 되는데요? 선배. 데뷔로. 데뷔를 언제 하셨어요? 저는 2007년에 했고 이제 저는 2005년에 했는데 얼마 차이 안 나요? 2년 차이네요. 어느 날 이렇게 저희 드라마에 학교 후배가 나와요. 근데 막 후배를 막 이렇게 장난으로 잡길래 막 뭐라고 했더니 야 너 내 후배였으면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요 후배라고 근데 잠깐 데뷔 언제 하셨어요? 그런데 저보다 2년이 느리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선배네. 아 배우계도 그쪽이 기수가 엄청. 지금 경훈이가 얘기했어 꼰대라고. 죽성만한 거를 얘기했어. 죽성만한 이유가 있으니까. 이제 박하선 씨 꼰대라고 얘기한 거야. 꼰대라고 할 줄 압니다. 그래서 장난으로 현장에서 뭐 박하선배라고 하시면 저 후배님. 박하선배. 박하선배. 저 후배라고. 박하선배 귀엽다. 박하선배. 그렇게 장난. 을 치세요. 재밌게. 실제로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는데? 실제로는 제가 5살. 실제로 5살? 네. 그래서 맨날 이번에 찍으면서 계속 어디 5살 많은 오빠인데 뭐 5살 많은데 뭐 이러고. 오빠라고는 절대로 안 불러요? 오빠라고 할 때도 있고 이제 편해져서. 아니 배우계 기강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거든요. 그러니까 아셨잖아요. 아니 저는 대학교 선후배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진심으로 네.